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사건은 이 정도로 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께서 총선을 패배하게 되면 바로 레임덕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기자 간담회 형식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2024년도 4.7 보궐선거.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뭐 어김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겠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지금도 뭐 아무 일도 아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되는 게 없지만 그냥 뭐 역사에 그냥 대통령 이름 하나 정도 올리고 그냥 나가는데 그 퇴임 이후에 또 뭐 고달프겠죠 뭐. 그 이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도 좀 양식 있는 그 시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총선이 지면은 바로 레임덕이고 대통령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총선이 분기점이고 국힘당의 수뇌부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4.7 보궐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바로 윤석열 정부는 식물 대통령과 식물 정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서 그냥 건전한 양식을 가지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사생결단하면 이길 수 있나? 정신승리는 가능하겠죠.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대권의 꿈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허물거나 기존 질서를 흔드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피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표현이란 것이 총선 지면 바로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우리 당이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사생결단이라는 것은 정신승리인데 사생결단을 해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있냐 이야기. 심기 일전에서 선거를 이길 수 있냐. 그게 다 사회가 맛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맛이 가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들 건강한 사고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란 것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투입이 있고 산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뭘 뿌려야 되는지, 그 홍준표 이름도 대구광역시장은 정치 경력이 화려하고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분이지 않습니까? 사생결단을 뿌리게 되면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풋이 사생결단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낙담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또 오늘 이 방송에 논평을 맡고 있는 사람도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고 누구도 뭐 알 수가 없고, 마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걸 누가 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상대방 실수로 그렇게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는 일이, 뜻밖의 일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그게 그냥 운 좋게 참 대통령이 됐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사생결단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사생결단 해가지고 이런 4월 5일 날 2020년 총선에서 이기면 사생결단은 뭐 100번이라도 하죠. 사생결단에서 못 이긴다는 겁니다. 예. 오늘 모든 신문이 다 다뤘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4월 11일 오후 시청 동인동 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 지면 이 정권은 바로 레임덕이 옵니다. 사생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들 뭐 그냥 예,
다들 제정신들이 안 돼요. 사생결단했으면 총선 이길 것 같으면 나는 사생결단을 막 100번, 10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들이 좀 들어가고 하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입장도 이해를 하는 거죠. 뭐, 이분이라고 해서 이제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가슴에 담아 있는 말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생결단이라고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죠.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 사생결단을 하기보다도 이 공병호가 쓴 여러분들 도둑놈들 이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거를 보게 되면은 4.7 보궐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가 예고편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나오는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르는 지방선거에 손을 어떻게 이름 댔는지를 보면은 4.7 보궐선거, 4월 5일 보궐선거, 2024년 보궐선거하고 2026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다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억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생결단이니 뭐니 공천을 잘해야 되니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니.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 시장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도 정광훈 목사가 180석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폭망하지 않냐. 왜 폭망했는데. 왜 폭망했는지를 응? 그거를 정직하게 못 보면 백날 고생을 할 수 왜 폭망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던 미래통합당이 왜 폭망했냐. 어릴 때 이제 부모들이 한 이야기가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문장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자식들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부모들이 하는 것을 기억이 아주 또렷이 남아있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뭐 많은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하지만 유소년기에 여러분들 저는 부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부모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했던 이야기 그게 참 오랫동안 이렇게 각인돼서 삶의 여러분들 등불처럼 그렇게 앞길을 밝혀주는 게 많은데 아이들 앞길을 막아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제가 지금도 자식들을 키우면서 갖고 있는 확고한 원칙이거든요. 노년을 잘 준비해야 되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예? 그렇게 완주할 수 있어야 되고 치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의존적이 않아야 되고 이런 거가 다 그 당시 부모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남아서 자산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 자식들 앞날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야기도 소개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세대가 자식들 앞날을 이렇게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많은 분이 저와 같은 의견을 가졌을 거라 보는데 우리 여러분들 앞세대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다음 세대가 좀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그런 희망과 일념을 갖고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야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